네, 138억 년전 우주가 탄생하고 345만 년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등장으로 인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고대 인류 문화 속에서도 전쟁 또는 사냥 이외에 사격하는 행위, 일종의 놀이 또는 종교의식의 일부로 행위되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도 종교활동의 일부로 높은 장대 위에 비둘기를 쏘는 화살 쏘기 대회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인류 역사 속의 최초의 화약 발명은 서기 700년경으로 그 이후 이 화약의 발견이 총기 개발의 시초가 됩니다. 원래 화약은 7세기부터 중국의 고유 풍속으로 악귀를 쫓는 주술 행위에서 시작된 일종의 행사용품이었으나 금왕조 때 몽골 대군을 막기 위해 전쟁 병기로 제작됩니다. 이렇게 중국에서 몽골, 몽골에서 다시 유럽으로 화약이 전파되고 총기가 발명되어 이로써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기사들의 갑옷을 뚫고 전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발견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12세기, 13세기에 몽골과 중국을 중심으로 화약 무기와 화총, 대포가 유럽과 전 세계로 전파되었으며 14세기쯤에는 이탈리아에서 크기가 작고 운반이 가능한 핸드캐논이 발명됩니다. 15세기 이후에는 오스만 제국의 보병들이 기본 무장으로 이 화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총기의 발명 이후 일종의 타겟 위주로 하는 사격 스포츠라는 개념이 확고된 시기는 13세기와 14세기 독일인들에 의해서 형성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활과 바퀴 잠금식 머스켓총을 이용해서 서서 정자세로 그 관역을 맞추는 스포츠 놀이를 했지만 16세기부터는 총열이 달린 화기로 공개적인 슈팅 스포츠 경기를 해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중세와 근대기에는 자연스럽게 총의 발명과 함께 사격술, 대회, 레크레이션 성격의 놀이, 스포츠 문화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1900년대에 아주 기발한 올림픽 스포츠 종목이 채택이 됩니다. 바로 총기를 이용한 권총 결투입니다. 이 스포츠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부 대도시의 상류층 구성원들 사이에서 잠시 인기를 끌었습니다. 총알은 부드러운 왁스로 만들어졌지만 강력한 그 화약으로 인해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선수들은 무거운 보호복과 펜싱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이 스포츠는 1908년 올림픽에서 시범을 보였으나 세계 제1차 대전이 끝난 이후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스포츠는 아주 의미 있는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는데요. 사람이 아닌 타겟을 이용한 사격술을 겨루는 행위 위주에서 직접 서로 사람과 사람에게 총기를 비살상용으로 개조하여 행해졌다는 스포츠라는 의미로 현대의 페인트볼의 선구자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에어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시간이 왔는데 이 에어건의 시초는 화약총의 발명과 함께 나란히 해왔으며 최초로 발명된 공기총은 1580년대에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에어건을 설명드릴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엄청난 그 에어건을 대중화시킨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클리어랜스 해밀턴이라는 사람인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사업가예요. 여러 가지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풍차 회사를 인수합니다. 요 날개가 없는 풍차를 뭐 개발해서 뭐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 그게 사업이 제대로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부도 위기를 맞습니다. 회사가. 그래서 그 이사회에서 이거 부도 처리를 하려고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딱 그 사업 기획서를 딱 발표를 해 거기서 PPT를 하는 거죠. 스프린식 에어건을 제작하기로 합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 이사회에 있던 모든 참가하는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사업 계획이 너무 이제 그럴싸하고 비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 회사를 도산하지 않고 그 풍차 회사에 가지고 있던 금속 가공 시설을 합쳐서 기존에 이제 해밀턴이 소유하고 있던 플리머스 공기 소총 회사와 함께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나무를 이용한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 금속 가공 시설을 합친 그 소총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공기소총.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금의 데이지 공기소총입니다. 1980년부터 1990년대에 이르러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만화책과 함께 연동된 홍보를 함으로써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레드라이더라는 그 BB건이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1940년부터 생산해서 2022년도 한정판 모델을 생산할 정도로 아직도 인기가 많은 에어건입니다. 이거. 시대를 풍미했던 에어건인데 그 당시 39달러였다고 합니다. 39달러.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주는 그런 입문용 라이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슴 새 잡거나
아니 사냥을 하기 전에 예행 연습용으로 선물로 샀었던 그런, 이렇게 해서 한 시대를 풍미한 그런 에어건 데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당시에 그 시대적 배경, 이제 이 세계 2차 대전의 종전과 함께 베이비붐 시대를 맞게 됩니다. 이제 종전 선언이 끝나고 군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죠. 그럼 뭐합니까? 회사 다니고 아내와 함께 아기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베이비붐 시대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서 엄청나게 장난감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장난감 산업의 붐이 일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일단 예전에 총 만들고 전쟁 물자 만들던 회사들이 이제 장난감을 만드는 거야. 왜, 이제 필요 없자 전쟁이 종전이 됐으니까 모든 산업 시설들이 이제 다른 쪽으로 운영이 되겠죠. 그리고 완구 회사의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메텔이라는 완구 회사입니다. 이 메텔은 바비 인형과 캡건으로 유명한 미국 완구 메이커인데요. 캡건이라는 건데 이제 화약을 넣고 거기 플라스틱 뭐 팔레트 같은 것을 넣고 쏘는 건데 그게 발사체가 나가긴 나가나 봐요. 이거 동영상을 보니까 뭐 그냥 뭐 약하긴 약해도 좀 나가나 봅니다. 근데 1958년부터 서부 영화나 이 TV 드라마의 인기를 얻고 패널 50 시리즈를 발매하게 되는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콜트 SAA 싱글 액션 아미 모델로 나온 캡건, 뭐 이걸 시작으로 해서 뭐 윈체스터 1873이나 모던 스타일 리볼버, 톰슨 기관총 같은 다양한 모델로 캡건 형식으로 발매를 합니다. 지금도 컬렉터들에게 상당히 고가로 거래가 된다고 하네요. 더블 액션이 가능한 패닝 롤, 두루마리 형식의 화약을 사용하고 한 시대를 풍미했을 정도로 인기와 많은 바리에이션 모델이 발매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종전이 되고 나서 미국에서 이 엄청나게 먼저 이 완구 시장이 발달이 됩니다. 이 캡건을 마텔의 이 캡건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일본으로 수입이 되게 됩니다. 그 동시대에 또 아주 또 흥미로운 물건이 하나가 있는데 제브라 2라는 그 비비탄 완구 총이 있는데 이건 뭐 유아 5세용이었다고 하네요. 어린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총인데 최초로 플라스틱 비비탄은 원형 플라스틱 비비탄 6mm는 정확하게 아닌 것 같은데 몇 mm인지는 모르겠는데 6mm인가? 아무튼 요 총이 최초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원형 비비탄을 사용한 스프링식 장난감 총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브라 총도 요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일본 모델건 시장의 변천사와 서바이벌 게임의 도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의 마텔 캡건을 수입해서 수완 보종해서 장난감 제작을 판매하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이 엄청나게 이처럼 모델건을 좋아하고 열광했던 이유 중 하나가 종전 이후에 총기 소유와 총기 제작 재질에 제한하는 일본 무기법에 기인했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쨌든 이 미국 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이 캡건, 모델건, 화약총과 함께 화약 카트리지를 넣고 화약총과 함께 팔렛이 발생되는 이 캡건을 수입을 해와서 일본 사람들이 엄청난 걸 또 만들어냅니다. 이 MGC 모델건 코퍼레이션이라는 1960년부터 활동한 일본의 이 모델건 제작 회사 모임에서 만듭니다. 모델건을 실제 카트리지가 배출되는 그런 작동 구동 방식까지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데 역으로 이제 일본에서 세계적으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1970년대부터는 1980년대부터 엄청난 버블 경제 시대를 겪게 되죠. 일본이 그래서 정말 엄청난 모델건 전성시대를 맞게 됩니다. 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가스 블로우백 시스템과 공기 압축 탱크를 이용한 시스템, 그리고 가스통을 이용한 가스캔을 연장해서 붙여 쓰는 가스건 형식의 모델건과 에어건들이 발매가 되었고 일부 그런 총들로 서바이벌 게임을 이미 시도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웨스턴 암즈에서 지금의 가스건 형태를 완성한 마그나 가스블로백 시스템도 이 시점에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다시 도쿄 마루이에 대한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일본의 모델건 전성기 시대를 지나서 이 서바이벌 모델건에서 서바이벌 게임 전성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서 도쿄 마루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모델건 전성 시기에 이 도쿄 마루이는 그 플라스틱 프라모델을 만들던 회사죠.
네, 그닥 뭐 크지도 않고 영향력이 있지도 않은 회사였는데, 1977년 그 총기 규제법이 다시 규정되면서 플라스틱 총기가 다시 유행을 얻게 됩니다. 그 규제와 함께 도쿄 마루이의 플라스틱 성형 기술과 합쳐진 모델건이 출시가 되는데, 그때 루거 비비탄 총을 아마 15달러에 발매를 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다고 알고 있어요, 당시. 당시 마루이는 플라스틱 몰딩을 이용한 플라스틱 완구 제작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하고, 지금도 그 도쿄 마루이의 권총 대부분은 상부 슬라이드가 플라스틱이죠. 아마 그 일본 내수 총기 규제법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발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쿄 마루이가 엄청나게 흥행을 하게 됩니다. 그 흥행을 뒤에 업고 도쿄 마루이가 세계에서 첫 번째로 전동건 시스템을 발매를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파마스입니다. 파마스.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전동건 1형식 기어박스를 발매하는데, 그것이 파마스입니다. 1형식 기어박스라는 게첫 번째로 발명된 기어박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2형식 기어박스, 두 번째로 기어박스 나온 게 바로 파마스의 후속작 M16A1입니다. 네, 여기 저희가 이제 기록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이것은 그 마루이의 홍보 영상 같아요. 가스건 필요 히지오 나시, 가스 필요 없다, 이렇게 배터리 넣는다, 우리 8.4V 배터리 넣는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 파마스 다음으로 나온 신작이니까 서바이벌 게임이 적합,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저렇게 차에 배터리랑 BB탄만 넣고 출발하면 된다, 우리는 저렇게 간단한 세팅으로도 서바이벌 게임 할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도착을 해가지고 멋진 아저씨가 멋지게 내리죠. 네, 고글은 또 쓰고 좀 박력 있게 쓰네요. 그래서 뭔가 화가 난것 같아요. 저게 베트남 버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M16 A1 그 공장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던 새끼들은 엄청나게 펌프질하면서 이제 공기 압축 공기 넣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렇게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렇게 게임을 하다가, 저렇게 펌프질하면서 게임을 하다가 전동건이 나온 것 같아요, 마루에서. 전동건 안살 수가 없죠. 펌프질 뭐 합니까 저렇게. 전동건, 야, 니들 펌프질 겁나 하고 있지, 나는 그냥 배터리 끼고 왔어, 그럼 얘네들이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요이 땅 하고 와막 뛰어다니는데, 쟤는 가스건 같고 딴 애들은 뭐비 저기 에어 탱크 건이랑 가스건이랑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HP 압축 공기 이렇게 막 쏘는데, 저렇게 움츠러들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좀 화질이 안 좋긴 한데, 보니까 아 가스가 없어. 그래서 가스를 딱 집으려고 하는데 가스를 막 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에이씨 그러면서 아 환국한다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상황상 옷도 왜 이렇게 악당같이 입고 나오는지. 예. 새끼는 또 겁내 진지 빨고 저렇게 전사했으면 그냥 끝난 거지, 뭘 저렇게 겨누고 있어. 진짜 총기도 아닌데. 지금 다음 화면이 나오는데, 얘는 그 HP의 공기총을 때려잡는 장면 같아요. 이그 홍보 영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의 그 상황과, 저 가스캔 연결해서 쓰고 있는 저 가스건 보이시죠? 그 당시 상황과 전동건의 그 출시로 인해서 뭐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지금 탄 없어. 지금 탄 넣어야 되는데, 그때 짤짤이죠. 전동건은 짤짤이고, 탄 넣고 있는데 야비하게 가서 총을 머리에 겨누죠. 그냥 저기 프리즈 하면 되는데, 무섭게. 이건 뭐야? 이거 부위는 뭐야? 또 다른 적수가 또 나타납니다. 이렇게 찾아보고 있는데 쓸데없이 막 굴러요. 그냥 피하면 되는데, 굴르면 더 맞죠? 저 뒤에 화염방사에 같이 공기통을 메고 다니는 거, 저렇게 서바이벌 했나봐 옛날에 일본 애들은. 저렇게 걸리고 막 쫓아가죠, 끝까지 주인공이. 주인공인데 총이 바뀐 것 같아. AK 아니구나, 저 HPA 총이 AK야. 이거 보면서 씩 웃고 있는 거야. 위에서 뒤에서 쏘네. 여유가 있습니다. 안 맞추고 일부러 물을 쏴가지고 도망가게 하네요. 자, 이제 HPA 그 플러그 꽂죠. 네, 저렇게 되네요. 그래서 가스건, HPA건 전부 다 전동건으로 잡았다는 그런 총체적인 시나리오 이야기입니다. 배터리라는 얘기죠. 네, 이렇게 해서 마루이 전동건의 출시와 함께 현대의 에어소프트건을 바탕으로 한 서바이벌 게임까지, 전성기까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 내용을 총 정리해보자면, 인류의 무기, 사냥 도구, 또 스포츠 오락용으로
이제 개발된 총기 또 화살보 이런 것도 되죠. 화살 총기, 크로스보우, 석궁 뭐 모든 걸 통틀어서 인류의 역사와 그 놀이문화 그런 것들과 관련이 밀접하게 있고, 에어소프트건의 근간이 되었던 것은 화기 총기의 발달과 함께 동시에 이루어진 에어건의 발달을 기반으로 해서 스포츠 성격을 띈 활동으로 발달이 되다가, 이 종전 이후에 완구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모델건으로 발전이 되다가 일본에서 전동건을 발매를 해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서바이벌 놀이가 확대됐다. 그래서 그 일본에서 그 정교한 모델건 시리즈가 이제 지금의 에어소프트건에 기반이 된 거죠. 지금도 그 실총과 비슷한 모델건들을 수집하는 컬렉터분들이 있고, 그 에어소프트건을 중심으로 서바이벌 게임을 즐기시는 게이머가 있고, 그 둘 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하고 에어소프트건의 역사와 기원에 대해서 쭉 한번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궁금하시거나 또 저랑 좀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댓글로 또 달아주시고, 저는 이만 내용을 줄이기로 하겠습니다. 10분이 훨씬 넘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